아, 쟤네가 바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까지 먹을 수 있다는 피라냐라는 애들이에요. 오, 이거 어머머. 지방살만 싹 다듬어서 준비한 끝에 어머. 듣기만 해도 웃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맨날 같은 물고기들만 먹다가 같은 새로운 먹이를 주면 먹이 다양성이 있어서. 닭을 통째로 넣어 죽이면 하면은 그냥 긴장되는 순간인데 어디 보자. 먹이가 왔다 이거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쫙 올라가네. 먹이 주니까 느낌이 알았나 봐요. 피라냐들 오랜만에 보양식입니다. 오, 먹이가 오, 들어가자마자 그냥 공격하는 것 좀 보십시오. 영화랑 똑같아요. 오, 무서워. 보양식을 먹어치우는 녀석들 대단한 식성입니다. 순식간에 닭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동물들도 피라냐의 먹이가 될 수 있다죠. 아유, 솔직하게 생기긴 했네요. 에이, 세상에 세상에. 어머머, 아구같이 먹어. 어머, 내가 들어가도 저렇게 먹을까 있는 네, 얘네들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살을 물어서 흔들어버리면 그 이빨 자국만큼 찢어서 나가거든요, 살이. 남양 특집이네요. 피라냐는 육식성인 만큼 이빨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 보세요. 한눈에 봐도 날카롭죠. 우와. 이빨이 저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힘을 자랑합니다. 아니 이 안에 있는 수중 생물들 정말 보양식 올여름 제대로 하네. 나보다 나요. 수중 동물들아, 맛있는 보양식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아우, 수중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해줘야만이 여름을 건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얘들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네. 네. 아이고, 잘 봤습니다. 예. 아유, 근데 이렇게 수중 동물도 보양식 먹는 게 말이죠. 우리라고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초복이잖아요. 예. 그럼요. 신혜 씨. 예. 네. 그렇죠. 동물들만 먹을 순 없죠. 아, 제가 먹고 왔습니다. 예. 아. 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특급 보양식 세 가지를 미리 먹고 왔습니다. 오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떠나보시죠. 네. 네. 세 가지나 드셨어요. 아이고.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한다는 안녕하세요. 셰프 신효섭입니다. 니하오, 송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유리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강력 추천하는 세 나라의 보양식. 맛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만은 똑같은 한중일 삼국의 여름 보양식들을 만나봅니다. 예, 어이구, 기대된다. 네,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사유리입니다. 배고파라고 썼네요. 방송인 사유리 씨가 소개하는 일본의 보양식. 한국에서는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삼계탕 먹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거를 먹어요. 그거를 먹으면 감자스럽게 몸이 힘이 생겨요. 토파이처럼? 여름철 일본인의 필수 음식? 시금치? 저 흉낼 수 있어요. 뭐예요? 아, 그 소리는 없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보양식의 정체는? 오늘의 보양식 장어입니다. 장어 흉내는 거예요? 장어 흉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인이 사랑하는 보양식 장어. 1년 중 하루 장어 먹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선 장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덥고 습한 일본의 여름을 거뜬하게 해준 장어. 그 제대로 된 맛을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 코를 사로잡는 냄새. 저거. 바로 장어입니다.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데요. 어우, 이거 제대로 구워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어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 이영신 씨. 이거 일본의 대표 보양식 맞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5시간, 6시간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반드시 먹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먹어봤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진짜 부드러워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본 전통 방식을 하기 때문에 느끼한 맛을 없애고 담백한 맛을 살렸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 방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